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기 매력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이. 안녕들 하십니까? 김혜순입니다. 저를 미성년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은 미성년자래요. 그래서 저기도 있지만 비혼주의자. 사실 제가 비혼을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주장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결혼 안 해, 그럼.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 이런 식으로 했지. 나 안 가, 안 가. 그런 소리 못 했어요. 왜냐? 안 간다고 했다가 갈 때는 그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사실은 제가 77입니다, 올해. 저 나이까지 결혼 안 했다면 사람들이 원숭이 쳐다보더니 쳐다봐. 어마, 어떻게 살았지? 뭐 어떻게 살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산이가 다 와. 그냥 세월 따라 이렇게 산 거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앉아서 할 겁니다. 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집 안 갈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제가 30대까지는 안 한다 소리 못 했어요. 뭐라 할까 싶었어요. 말이 많아요. 왜? 그러니까 40대 넘어서는 아무도 결혼하라 소리 안 해요. 연말쯤 되면은 국수 안 줘? 국수요? 내일 내가 국수 사줄게. 가서 먹읍시다. 그러고 실컷 웃기고 그냥 대답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야, 왜 시집을 안 갈까? 이목구비 뻣뻣하고 사지 멀쩡하고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못 가? 야, 옛날에 아주 지독히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는 그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가 보다. 자기들 그래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뭐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까지 그렇게 해요. 네, 저요? 전혀 하자 없습니다.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가 있어 못 간 거 아니고 결혼을 안 한 거는 난 뭘 해야 되겠다.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말없이 가는 것보다도 뭔가 보람되게 해놓고 나가 가야지. 좀 인생도 즐기고 뭔가 남겨놔야 될 것 같으면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니까 나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 혼자 결심만 하고 안 한다는 얘기는 공포를 안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 검사와 여선생 그 영화를 볼 때 거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아, 나도 이참에 변호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좀 도와줘야겠다. 아까 그랬죠,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 뭘 했는데 그게 결혼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어느 남자 속을 섞여 그게 아예 난 자신 없으니까 안 간다. 뭔가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결혼 안 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결혼 안 하니까 뭐 오해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때 기운이 없다고 그러면 밥 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밥하기 싫어서? 그래요. 전부 다 결혼 안 한 게 핑계를 대요. 또 뭐 좀 이해를 못하면 아이씨 빵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저를 그냥 또 제쳐놔요. 화나요. 화나. 나는 그렇게 오해받을 그런 존재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왜 사람들이 나보고 결혼 하나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도 폄하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취직을 했어요.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할 때도 다른 거 안 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에서 제가 일을 했고 사회단체,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으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주로 약자를 위해서 일을 했죠. 저는 성격이 그래요. 강자한테 굉장히 강해요. 약자한테 한없이 약해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들은 뭐죠? 비굴한 사람들이죠. 전 비굴하게 안 살아요. 혼자 살았어도 나 그냥 내가 그 경제생활을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잘. 내가 그렇게 직장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내 양심껏 떳떳하게 한 것은 정의와 양심. 그렇죠? 사람이 정의하고 양심을 가지면은 어디 가서 떳떳해요. 그리고 정의가 아니면 쟤는 안 와요. 안 해요. 누가 윗사람이 부정한 일을 시키면 안 합니다. 나 안 해. 오늘 사표 내가지고 제가요. 아까 중요한 것만 얘기해줘. 이력서가 뒤로까지 다 넘어가요. 못 참으면 그냥 나와요. 아직 사표 쓰고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사회생활 하면서도 왜? 내가 혼자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지. 애들 있어봐요. 남편 있고 애들 있으면 어떻게 금방 나와요? 못 나오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혼자 살면 어떻게 어려워서 사냐? 아닙니다. 혼자 사니까 더 자유스럽고 더 용기가 나고 더 누구한테든지 떳떳하게 사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누구든지 나보고 그래요. 너 참 잘 살아왔다 그래요. 굉장히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했어요. 조심하면서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제가 조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 그 평생 생활이 조금 피곤했어요. 예, 남들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마구잡이 살았으면은 괜찮은데 너무 철저히 자기관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연애 한 번 화끈하게 못하고 사랑 한 번 신체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참 열심히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은 외롭기도 하죠. 외로운 거요? 외로운 거는요. 결혼을 한 사람도 외롭고 안 한 사람도 외롭고요. 다 요즘에는 다 혼밥 먹어요. 혼자 밥 먹고 요즘에 이제 호음술이요. 호음술. 다 외로워요. 부인 있고 자식 있고 애인 있어도 다 외로운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는 자기도 해야 되고 외로움도 자기 스스로 그거를 소화시키고 이겨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어떤 걸 개발해가지고 취미고 뭐고 특기고 해가지고 하면은 전혀 외로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고 남한테 뒤지지 않는 생활을 하면 그거는 오히려 결혼 안고 혼자 사는 것 좋은데 그렇다고 저는 결혼한 사람은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또 혼자 살아. 그거 안 해 저는 절대. 그렇다고 나중에 못 살면 나 핑계 될까 싶어서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주위 한 집 걸려 총각처녀예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혼자 산다 이거예요. 제 생활이 만족했어요 사실 저는. 뭐 때문에 만족했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맘대로 하지. 누가 제재해준 사람 하나도 없지 않아 집안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간섭한 사람이 있으니까 꼭 돌아가시기 전에도 시신 기증도 하고 장기 기증도 하고 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책을 3권 냈는데 맨 처음에는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옛날에는 비혼이란 말 없었어요. 2번째는 독신, 그 멋과 매력. 독신을요, 잘 살면 참 멋있고 매력이 있어요. 여자들도 멋있게 살면 남자들한테 인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싱글들의 파라다이스. 그 책을 3권이나 지었더니 이제 저한테 그 안량단 작가라고 또 이름을 붙여주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 어색해요. 그냥. 미성년자 김혜순, 독신주의자 김혜순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 농사 잘 해서 사회에 배출한다 그거만이 다가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얼마나 우리가 사회에서 그 이상으로 더 일을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걸 찾아서 그러고 시간이 없이 타이트하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은 수목장을 우리 저 고향 선산에다가 수목장을 해달라고 딱 나무도 정해놨어요. 내가 그냥 무효비명까지 다 내가 써서 조카한테 줬어요. 평생 독신을 고수하면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노라. 하지만 양심과 정의가 함께하였기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후회 없이 살았노라. 이게 제 묘비명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출세해가지고 명예를 많이 얻었다든가 그거보다도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지금 내가 죽어도 세상에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맘먹은 사람 가장 행복한 거고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시고 돈이야 건강하면 돈은 생깁니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천상병 씨 뭐 시집에 보면 이 세상 소풍 잘 끝나고 왔노라 이제 염라대왕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생이 소풍이래요. 잠깐 왔다 가는 소풍 왔다 가니까 이 소풍을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죽어서도 후회 안 하지. 아이고 지겨운 세상, 이놈 세상 지겹다. 근데 갯동밭에 올라도 이승이 저승보다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승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낙원입니다. 제가 부족 하나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홍유진이고요. 결혼을 맛있게 소개하는 커플 매니저 1호입니다. 성혼을 1000쌍 이상 시켰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싱글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라.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어떻게 하겠지, 인연을 만나겠지, 돈이 많으면 하겠지, 또 외로우면 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새처럼 M4 세대 분들은 결혼은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12년 공부를 합니다. 취직을 하려고 스펙을 쌓아요. 내가 진급을 하고 더 이렇게 높은 상사로 올라가려고 또 공부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냥 뭐 누군가는 하겠지. 우리 부모님도 쉽게 했으니까. 예전의 문화는 동네 문화였어요. 그래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결혼 안 했다라고 알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 문화예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들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싱글들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본인의 스펙이 아닌, 본인이 PR이 아닌 본인의 매력은 뭘까요? 1분 안에 3가지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너무 스펙 쌓기에만 열심히 했고 조건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매력은 누구나 있습니다. 백인백색, 천인천색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매력을, 자기 매력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매력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웃으면 이 눈이 하트가 돼요. 네, 되게 그냥 섹시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안 좋아도 뭐 좋다고 하겠지만. 3번째는 탄탄한 몸매입니다. 몸매. 왜냐하면 저희 거의 감기에 안 걸려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냉장고도 막 옮겨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삿짐센터가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한 몸매니까. 이건 참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매력이 없는 사람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매력이 있어야 상대의 매력을 보거든요. 매력을 자기가 안 느끼면 상대의 매력을 찾을 줄 모르고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단점부터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력 찾는 일을, 정말 내 매력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이렇게 미팅을 딱 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요? 여성분들은?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그럼 남자분들은 어떤 말을 해요? 필이 안 와요, 필이. 필이 안 와요, 이래요. 저희가 미팅을 잡을 때 7시에 잡습니다. 그러면 7시 50분이면 헤어져가지고 8시에 전화가 와요. 만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남 시간에서 대화 나눈 것까지 한 40분밖에 안 되는데 그 40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본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20년, 30년, 40년 살아온 그 사람이 인생에 있을 텐데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정말 대충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녀 커플은 심지어 1년 전에 만났는데 1년 후에 만났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3번 이상 만나보라고 꼭 권유를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느낌으로 다른 옷을 입고 내 매력을 3번 이상 만나게 해주면 확실히 그 사람의 매력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장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데서 똑같이 만나는 의미가 없어요. 3번 다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술 마시러 가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느낌을 봐야 되는데, 그 장소할 때 저는 그래요. 마주보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많이 걷고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이런 데를 가십시오라고 하다 보면은 많잖아요. 요새는 뭐 둘레길, 뭐 청계천길, 뭐 또 가끔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복합 쇼핑몰 뭐 이런 데도 많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해서 만남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 이 사람의 매력이, 처음에는 밋밋한 사람이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아닌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이상을 만나보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근데 너무 마음에 들 때는 우리가 꼭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실수를 해요. 너무 마음에 들면 있는 걸 다 퍼버서 얘기해, 자기 매력을. 80%만 얘기를 하고 20%를 남겨놔야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 매력은 60초 안에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그 설레임을 가지면 내 자체가 행복감이 오거든요. 이게 사람에 대한 뭐 살아있음? 뭐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연애라는 게 이게 꼭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안 하면 연애도 안 해야지 하고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결혼한 어떤 여성분이 이제 그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키우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상담을 왔는데, 이분의 세포는 그 중간에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세포가 20대 후반에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니까 이제 50대 중반의 남성을 소개한다고 했더니, 어머, 이렇게 나이 많은 아저씨 나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고 너무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줌마인 걸 모르고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연애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하고 같아요. 연애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결혼을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연애를 하시고요. 결혼할 때 편안한 사람을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결혼으로 만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결혼 조건을 만나야 돼 그러면 왠지 답답할 것 같고, 내가 너무 조건을 보는 것 같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연애는 상대의 어떤 조건보다도 내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둘레길부터 걷는 연습을 시작하면 등산이 쉬운 것처럼 연애처럼 가벼운 걸 시작을 하다 보면 결혼이라는 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애 꼭 한다고 결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위한 만남으로 하지 말고 연애는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자는 게 저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돈 많고 잘생기고 뭐 보통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성들한테 물어봅니다. 남성들은 어떤 여성분 좋아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쁜 여자. 단순해요. 아, 그래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 많고 오늘 만나고 이쁜 여자. 특히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자기 어떤 틀이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될 이런 틀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아까 성운 천상을 시켰다고 했는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실패도 많이 하고, 제가 성운 못 시키는 커플도 있습니다. 제가 못 시킨 그 여성분 중에 한 분은 제가 8년 동안 미팅을 진행했는데 못 시켰어요. 그분은 지금 골드미스로 남아있는데,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명문대를 나온 여성분인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딱 이상형의 틀이 있는 거예요. 직업도 제한하고 나이도 제한하고 스펙 이런 걸 딱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틀이라는 거를 절대 융통성을 안 부리시더라고. 아주 확고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해줬는데 만남을 하고 나면 그 남성이 이직을 할 예정이래요. 막 이래고 그 남성은 마마보이 같아요. 의사를 만나고 나서는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 예정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게 없어요. 그분은 그야말로 이상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해줬는데도. 이런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상형하고 전혀 무관한 분들도 결혼은 굉장히 잘하세요. 예전에는 장남을 선호하지 않는 시대도 있었어요. 요새는 사실 뭐 장남을 선호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장남하면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 세대나 뭐 우리 세대에서는 장남을 선호하지 않는 세대였어요. 근데 여성분이 저한테 저는 부탁드리게 있는데요. 장남만 아니면 되고요. 뭐 지방 출신만 아니면 돼요.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정말 제가 소개해드린 남성분이 일남 9녀의 막내였어요. 막내. 그리고 저기 이제 조금 먼 지역의 남성이었어요. 근데 여성이 안 만난다고 하는 걸 제가 막 이럴 때 커플 매니저들이 살짝 얘기를 해요. 정말 이분은 인성도 좋고 뭐도 좋고 막 좋은 얘기를 해서 만남을 했어요. 만남을 했는데 두 분이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도 겁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지. 그 신우가 이렇게 많대는데. 그래서 막 고민을 했는데 그 신우들이 내 동생의 결혼을 밀기 위해서 어느 날은 티켓을 보내오고 음악회 가라고 둘이. 또 어느 날은 둘이 잘 되라고 남자를 더 다독거리는 거야. 너 그 여성한테 잘해라. 누나들이 동생을 더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밀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반찬들도 다 누나들마다 갖다 주고. 그리고 애기 나니까 저기 나이들도 많잖아요. 누나가. 그러니까 애기도 서로 봐주고. 정말 이거는 이상형은 정말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상형을 쫙 물으면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뭘 어떤 사람 원해요 안 원해요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그렇게 깊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개의치 않고도 충분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결혼시킨 커플 중에 한 분 남성분은 긴 머리에 성격은 아주 차분하고 이런 느낌의 여성을 찾는다는 거에서 제가 1명, 2명, 3명, 9명을 소개할 때까지도 만족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제 딱 10번째였어요. 그 여성분은 이 남성이 생각하는 청순 가련영화하고는 전혀 틀렸어요. 성격은 되게 밝고 나이도 많고 여성 나이가 그 사랑에 실패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 여성이 긴 머리를 싹둑 자른 거예요. 쇼카트를 친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정말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딱 한 달 걸렸어요.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이상형하고는 틀리잖아요 했더니 내가 찾던 이상형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해안의 눈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이상형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좋지만 이상형은 이상형에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이상형을 조금 더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플 매니저가 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고 결혼의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도 많이 받아요. 홍유진 씨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의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매체가 결혼을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고 힘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선배, 동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아우 힘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야 너는 안 해도 돼. 막 이래요. 나는 하고 싶어 미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알았어 하고 이렇게 이래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근데 결혼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뭘로 생각하세요? 저는 양손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손잡이. 여러분 그 오른손을 잠깐 펜을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을 잠깐만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오른손을 잠깐만 들어주셔서 왼손을 쓰지 않고 오른손에 소리가 나게 한번 박수를 쳐보세요. 소리가 나게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네. 안 나죠? 네, 안 나죠? 네,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소리 나요, 그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방법이 뭐 있을까요? 옆에 사람하고 하면 돼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네. 네. 그러니까 박수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할 땐 되게 힘들죠. 저는 양손잡이가 뭐냐면 양쪽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이 모아지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 인자가 있듯이 손은 같이 맞대면 쉽고, 우리가 10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양손은 5시간, 3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게 저는 양손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양손잡이라는 느낌으로 결혼을 선택하면 좋다. 지금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결혼 안 해요. 어렵게 결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인생의 신데렐라가 되고 벤치탄 왕자 이렇게 꿈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소한 일상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해요.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장 볼 때 혼자 보기 너무 싫대요. 같이 보고 싶어요. 또 요새 그 남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요새 요리들을 잘하잖아요.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만든 요리를 옆에 와이프가 맛있다라고 말해주고는 이런 소소한 일상을 원하지, 뭐 집을 엄청나게 구매해서 우리 목적으로 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 편해 나 건들지 마, 나 너무 편해 막 이러는데 행복하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짝이 있는 분들은 어제 말이야 우리 애가 무슨 학교에서 상을 받았네, 이게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행복을 느끼시고요. 마지막으로 싱글분들은 물론 이제 저 같은 커플 매니저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자기가 싱글인 거를 동네방네 알리면 좋은 사람도 소개해줘요.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 그다음에 세탁소 아저씨, 그다음에 슈퍼마켓 아줌마, 또 이렇게 서점에 와서도 자기를 싱글인 걸 알리면 그분들은 보고 있다가 저 친구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짝도 소개를 해줍니다. 자기의 싱글을 반드시 알리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행복 니코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 꼭 인생의 반려자 꼭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강연은 우리 사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님 황명진 교수님을 모셔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명진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결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과 청중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듣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결혼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30, 40년대에는 결혼 수가 꾸준하게 많이 되다가 최근 20년간 결혼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학적으로 보면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결혼할 수 있는 그 혼인 연령층이 준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거와 함께 젊은 세대들이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그것이 가장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로맨틱한 이유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의사결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부잣집 남자하고 가난한 여성, 또는 반대로 가난한 집 출신, 지방 출신 남성이 아주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제 서로 신분과 출신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쉽게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IMF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내면서 상처를 받은 그 개개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 파혼을 하거나 결혼을 유보하거나 미룬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혼 가족의 경우에 부부가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를 그 당시에 자녀들이 미성년 자녀들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돈이 없어서 직장을 잃어서 아니면 뭐 사업이 잘못해서 길거리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내앉는다 하더라도 이혼을 결정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IMF 때는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최초로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의 이유가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소년 또는 청소년기를 거쳤던 지금의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이 세대를 지금 혼인을 앞두고 있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세대인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생존이 확보되지 않으면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학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물론 당연히 결혼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같은 트라우마가 전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을 선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확신이 들어야지 혼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성적인 사랑을 통한 그런 사랑의 형태죠. 로맨틱한 것보다 흔히 로맨틱한 사랑은 이제 우리 홍유진 대표님이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인 사람 또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한두 가지의 어떤 상대방 파트너의 좋은 점으로 모든 그 사람의 모든 전반적인 그 인격을 좋게 보는 그런 건데 사실은 매력이 없으면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호감이 전면적으로 가지 않으면 사랑에 빠지기 쉽지 않은데 이성적인 사랑을 하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가 맞춰진다 하더라도 혼인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IMF를 겪은 이 세대들이 오늘날 혼인에 굉장히 중요한 결혼 연령층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성적인 사랑을 해야지만 혼인한다는 결론이 도달하기 때문에 혼인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세태에서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결혼의 세태가 변하면서 동시에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결혼 시장을 보자면 한국 전쟁이 지나면서 신분 사회는 다 사라졌는데 과연 이 혼인 시장에서는 과연 신분 제도가 사라졌는지 고민이 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출신 문화 그다음에 가족 관계 어른들의 이제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이 결혼이란 결정에서 이제 조선시대 또는 이제 인도의 캐스트 신분 사회처럼 신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사회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면요, 제가 2014년도에 서울시에 사시는 남자와 여자의 비혼과 기혼 사이의 비율을 한번 정밀 조사를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통상 우리가 알기로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결혼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못해서 결국은 비혼으로 머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다만 그것을 이제 강남과 비강남 여성들의 결혼과 기혼율 또는 비혼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재미있는 게 나왔냐면 강남에 사시는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하지 않을 확률이. 그리고 반대로 비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혼인을 선택하지 않고 비혼에 머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어떤 그 결과였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결혼이라는 거를 선택할 때 서울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강남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특히 강남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보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또는 소득이 낮아서 결혼을 해서 강북으로 이사가는 경우에 자기의 신분이 하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가 자기 수준이나 자기 이상의 이제 교육 수준과 그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강남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부잣집에서 잘 큰 어떤 여자분이 좀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고 그 어떤 사회의 정의라든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남자를 선택하는 확률이 제 연구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결혼이 생존 위주의 경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결혼이 됐다는 건데 이 트렌드가 최근 20년 동안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도래하는 미래도 이것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비슷한 수준의 소수의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확률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경우의 수가 높기 때문에 혼인율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효과로 다시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낙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자가 한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건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세상 살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행복이 뭔지 고민 많이 하고 추구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철학자가 생각하는 행복은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행복은 어떤 게 행복이냐면 불편함과 기쁨이 공존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그때가 행복이랍니다. 이걸 이제 오늘 강연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아이를 보육하고 또 오래된 결혼 생활을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편하고 안락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과 자녀 출산, 그 양육 이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혼인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가치관으로 정립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언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혜순 선생님 먼저 질문지를 뽑아서. 제가 만만한가 봐요. 저한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비혼주의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비혼을 해도 좋다고 조언해 주고 싶은 말. 어떤 각오가 되냐? 나는 경제적으로 내가 그래도 나 한 목숨에는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각오가 있다.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남한테 의지 않고 내가 자립해서 살 각오가 있다.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건강. 건강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만 해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은 사랑도 뭐도 다 소용없어요. 밥 잘 안 먹고 뭐 술만 먹고 뭐 그냥 뭐 연애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자연히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건강을 자기가 잘 관리할 자신이 있는가. 그다음에 나는 사람 관리를 잘하나. 사회적 그 자산, 사람의 사회적 자산이 인간관계를 잘하던 겁니다. 자기 친척들,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까짓거 애기 형사 필요 없다. 그게 아니야. 애경사 찾아가고 뭐 나쁜 일 있으면 잘 찾아가고 그런 그 자신이 있는 사람들. 그건 자신이 없으면은 비혼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기 고독이라는 거 있죠. 혼자 살면 고독할 거라는 거. 그래서 싱글로 살면 비혼으로 살면 불행할 거란 도식은 요즘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고독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연구를 보니까 혼자서 말을 안 하고 정기적인 시간을 갖는 사람이 더 두뇌가 똑똑하고 정서적으로 공감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오히려 우리 세대는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는 그런 트레이닝 안 받았으니까 뭔가 불안해서 자꾸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쓰거나 이제 불필요한 만남을 계속 갖게 되는 거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자기 시간을 잘 갖고 자기의 내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충분히 이제 자기 반성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도움도 될 뿐더러 남하고 소통할 때 충분히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김혜순 선생님을 이제 제가 어떻게든 꼭 소개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기는 좋아하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20대 중반.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어른들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어요. 매번 맛있다고 안 해요. 어쩌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행복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이 이제 강연하실 때 불안과 불편한 것도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행복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뭐 환상을 사는 건 아닌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 그래서 진짜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나는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거야 이러는데, 제 회원 중에 고객 중에 재산 1조이고 수천억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고 통화하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돈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작지만 알차게 하루하루를 그냥 굳세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늘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표현이 그냥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를 어느 날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을 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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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열흘만 밥을 안 먹고 빵만 열흘 내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딱 먹어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요? 아우 맛있다. 그거하고 아마 같은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연애부터 달달하게 시작을 해보세요. 달달한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결혼은 저절로 이어집니다. 결혼이라는 강박관념을 묶어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김혜순 선생님을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연애를 어떻게 시켜볼까 고민을 늘 해보겠습니다. 연애는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연애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결혼은 하지만 아기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혼인식을 올리고 1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 때문에 뭐 좀 부담이 되니까. 근데 서로 공부 끝나고 서로 교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야지 했는데 안 만들어져요. 14년 만에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안 생겼는데 14년 만에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1년 동안 산후 우울증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내가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아이 젖 먹이고 뭐 똥기저귀 갈때 지나보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불행히도 애가 기억을 못해요. 되게 억울해요 그거. 아이도 힘들었나 봐요. 아빠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못하는 거죠. 즐거웠으면 기억을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아이를 낳는 거하고 안 낳는 거하고 인생이 너무 달라요. 내 인생이 너무나 큰 이유가 생겨요. 제가 어떤 좀 산만하거나 고민이 많을 때, 사심이 될 때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생기고요. 그리고 힘이 들 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될 때 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이가 그냥 진통제예요. 없어져요. 근데 이 즐거움을 여러분이 다 가지라고 제가 권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결정하지 말고 미리 계획하지 마시라고요. 닥치면 다 겪게 되고 거기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는데 내가 미리 선택적으로 결정해버리면 그럼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항상 가서 모르는 거, 기대 안 한 걸 발견할 때 그때 여행이 참 재밌잖아요. 맛집 찾아가고 또 어디 명승 고적 다 박물관 다 가봤는데 의외로 뒷골목에 갔더니 재밌는 거 맛있는 게 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출산도 거기에 재미가 있는 거. 결국 내가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지만 내가 모르는 걸 알아나가고 그걸 갖다가 느꼈다는 거. 그래서 태어날 때보다는 죽을 때 뭔가 다른 걸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결혼을 선택하지만 기성 세대들은 아직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세대하고 앞 세대하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선생은 그렇지만은 나이가 가치관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부모님 세대에 살아온 역사와 역정이 있어요.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고 우리 부모님 결혼하라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겠구나. 근데 역시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와 나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할 때마다 잘 안 풀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의 성찰과 자기 대화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만나기 전에 설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게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 상호작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 찾고 공감하면 좀 더 성숙한 그런 가족관계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저는 김혜순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이 세상 살면서 사회적으로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사셨구나. 근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용기와 사랑으로써 이 세상을 다 포용하고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가 나와 생각, 내가 잘못됐다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웃는다는 거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김혜순 선생님 강연 너무 좋았고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